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계란말이를 한번 해볼게요. 30개짜리 한 판 있죠? 거기에 있는 계란 4개입니다. 계란 4개 하고요. 여기는 오늘 당근 약간만 넣고요. 양파 중간짜리 한 반 개 정도만 넣겠습니다. 먼저 계란을 깨트려 주는데요. 계란은 이렇게 둥근 부분으로 때리시는 게 가장 계란 껍질이 조각이 좀 덜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 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껍질 들어가면 꺼내주든지 체에 걸러줘야 되니까 아예 그런 일을 없게 하려면 살살 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하시면 껍질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껍질이 안 들어가도록 잘 깨시고요. 만약에 껍질 들어가면 바로 건져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크나 젓가락도 되고요. 이런 작은 미니 거품기도 됩니다. 자, 여기다 간을 해주는데요. 평상시에 쓰시는 고운 소금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계란 한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렇게 한 꼬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으로 잡으시면 돼요. 많이 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오늘은 계란 4개니까 일단 4꼬집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정도 넣었죠? 그럼 오늘 양파가 계란 두 개의 부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 양파만큼 두 개를 또 넣습니다. 그러면 당근은 약간이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는 아주 약간 간간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실 거면 좀 더 추가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조금 더 간을 있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한 번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몇 꼬집을 넣냐면 7꼬집을 넣습니다. 그러면 자, 7꼬집을 넣으면요, 스푼에서 보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7꼬집은 스푼에서 보면은 이 정도 양입니다. 이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계란은 좀 풀어놓고요. 당근을 조금만 다져놓겠습니다. 이런 거 계란말이에 들어가는 거는요, 당근이나 양파는요, 가능하면 좀 작게 다져주는 게 좋아요. 양파는 중간 거 반 개고요. 작은 거 쓸 때는 다 됐습니다. 불을 아주 약하게, 최고로 약하게 해서 지금 예열시켰거든요. 약한 불에서 요리해야 되는 거는요, 냄비를 예열시킬 때 약한 불에서 예열시켜야 됩니다. 센 불에 예열시켰다가 불을 낮추면은 이미 얘가 열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요리하는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예쁘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하게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약하게 예열하셔야지 그 온도에서 크게 더 높아지지가 않거든요. 계란말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따뜻하게 예열됐거든요. 그러면 기름을요, 한 약간만 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던 후라이팬은 이렇게 한번 예열시킨 다음에 기름을 넣고 한번 달궈줘야 되거든요. 여기 계란 반죽에다가요, 아예 기름을요,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주면 중간중간 기름을 좀 두르지 않아도 이게 잘 타지 않고 촉촉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젓가락을 사용해야 되니까 당근이랑 양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아주 얇게는 안 되고 조금 도톰하게 돼요. 이렇게 밑바닥이요, 계란이 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줍니다. 뒤끝에서부터 말 거거든요. 그럼 요 끝을 먼저 익혀야 되니까 불을요, 요 끝쪽을 먼저 이렇게 갖다 대줄게요.
요 끝을요 먼저 한번 접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접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뒤집개 같은 거 이런 걸로요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빛이 익어야지 뒤집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너무 물렁해서 그냥 막 하면 깨져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익혀야 되니까 기다릴게요. 그리고 이쪽부터 뒤집을 거니까 이쪽부터 익히면서 서서히 뒤집어 줄게요. 자, 살짝 틀어서 밑에 계란을 흘러넣겠습니다. 계란물. 이렇게 계란말이가 다 됐습니다. 계란말이가요 다 됐습니다. 계란말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달궈줘야 됩니다. 약하게 해서 따뜻하게 예열됐거든요. 둥근 후라이팬에서 만드는 계란말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후라이팬은 큰 거 아니고요. 한 20cm 정도. 그러니까 너무 큰데도 말지 말고요. 작은 후라이팬에다 말으세요. 자, 기름을 이렇게 넉넉히 둘러주고요. 초보자들은 이제 뭐 속에 양파 듬뿍 넣고 당근 듬뿍 넣고 이렇게 하면은 말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계란에 약간의 뭐 대파 정도만 넣으시든지 해서 계란만 이렇게 많은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시고요. 계란이 살짝 익을 동안 기다려줄게요. 그리고는 가장자리가 붙으면 안 말리거든요. 이렇게 익어 있는 부분부터 후라이팬이 얇으면 이게 빨리 익어요. 이렇게. 다시 또 둘러줄게요. 계란을 들고 물을 조금 흘려놨습니다. 안에다가 자,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힘이 생기면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불을 이쪽으로 옮겨서 밑을 좀 익혀준 다음에요. 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계란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요. 또 계란을 살짝 뜨고 물을 밑에 살짝 흘려 넣어줍니다. 불을 약하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리고 프라이팬을 불 쪽으로 갖다 놓고는요. 밑이 익은 다음에 뒤집어주는 거. 또한 요령이고요. 이렇게. 쭉또 익었으면 밀어줍니다. 익었으면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요. 또 계란을 계란물이 다 쓸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흘려 넣어주고 밑은 조금 같이 넣어주고요. 어느 정도 익었으면 또 돌려주고 이렇게 계란이 덜 익었으면 뒤집으면 찢어지니까 이렇게 살짝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자, 남은 계란물을 다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계란물을 흘려놨습니다. 자,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또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속을 부드럽게 구우시려면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서요. 여기를 갈색이 난다든지 많이 익히면 여기가 조금 질긍해지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익었을 때 뒤집어주고 뒤집어주면 속이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살살살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제 마지막은 각을 조금 잡아주면 돼요. 자, 요 젓가락 사용하고요. 이렇게 이쪽을 익힌 다음에 또 다시 반대쪽이요. 이렇게 조금 찢어져도 괜찮아요. 마지막 마무리 잘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조금 익혀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약한 불에서요. 여기서는 이제 기름을 조금 둘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아주 약한 불에서 이렇게 구우시면 돼요. 처음에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둘러줬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는 안 둘렀거든요. 이렇게 둥근 후라이팬에서는 계란말이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저는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가지고 한 번에 뒤집었는데요. 힘드신 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주면 됩니다.